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쌓여있던 물건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주기적으로 치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뉴스엔 이 사람에서 이제야 정리 수납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.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요, 첫 번째는 보통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밑에 많은 것들이 잡동사니가 섞여 있다는 의미예요. 오히려 물건이 더 섞이고 정리가 안 된다는 의미인데, 저희는 보통 기본적으로 어느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어느 위치에 이 물건이 왜 필요한지, 어디서 이 물건이 있어야 더 찾기가 쉬운지. 특히 나 말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저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. 미국인들이 하루에 한 사람이 물건을 찾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55분이에요. 근데 그게 가족 구성원이 4명이잖아요? 그럼 하루에 4시간이에요. 그게 한 달이면요, 그게 짧게 잡아서 24시간, 1년이 12시간, 12이라는 날짜를요, 이미 땅에 버리고 시간이 풀어지고 있는 시간을 압축해서 할 수가 있고요. 물건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요, 우리가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. 내가 분명히 집에 없는지 알고 살았는데 꼭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.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면요,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쌓이고 그 물건들에 의해서 돈이 절약이 안 되고 낭비가 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저희 여행 갈때 항상 호텔 가거나 멀리 떠날 때 왜 좋은지 아니면요, 그렇게 말씀드려요. 거기 앉아있을 때는요, 마음이 편안해요. 집안 할 일이 안 보이거든요. 근데 집에서 정리가 안돼 있으면요, 분명히 내가 몸은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해야 될것 같으면 심지어 불안이 들어요. 그리고 워킹맘이나 아니면 집에 돌아오시는 남편, 가장분들이 돌아오시게 되면은 평소에 집을 딱 들어왔을 때 답답해요.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. 하지만 정리가 됨으로써 심리 안정화 되고요.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요,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밖에서 정리 정도 잘하고요. 그런 아이들이 놀랍게도 시간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요, 정리는요,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요, 이 사용자가, 이 고객님이 정말 이 물건을 실제로 필요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. 저는 옷 같은 경우는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3년 동안 내가 진짜 이 손이 가지 않았다면 이거는 버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요. 언제 내가 옷 입는지를 모르면요, 그 계절이 변화될 때 옷걸이 방향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두는데 이게 저희가 빼기 쉽잖아요. 우리가 생각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뒤집어요. 거꾸로 끼워 놓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제가 계절이 다 끝나고 나면요, 어떤 옷걸이는 앞쪽에 있어요. 어쩌고 보면 뒤쪽에 있어요. 이름으로써 아, 내가 안 입는 옷은 이렇게 걸려있구나 해서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게 돼요. 물건을 내가 버릴지 이렇게 정해놨더라도 이거를 그냥 바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요, 심리적으로 이 버리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. 버릴 짐을 한 쇼핑백에 모아놓고 이거를 가장 안 보이는 베란다 안쪽이나 세탁실 위쪽에 놓고 한 1, 2주를 기다려보라고 해요. 그러고 그때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보지 말고 그대로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두꺼운 패딩을 많이 입고 다니시잖아요. 근데 이게 추울 때는 좋은 패딩인데 여름에 되면 짐덩어리예요. 그래서 이 짐덩어리인 패딩을요, 이쁘게 접어놓고 싶으시다면 양팔을요, 이렇게 폭에서 접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몸을 기울여다시피 접어주신 다음에 양옆을 반으로 접어서 책상에 책 끼우시는데, 어디에 끼우시면 좋냐면요, 붙박이 장 중에서 높은 곳, 저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책처럼 끼워두시면요, 훨씬 보관하시기가 좋을 겁니다. 처음부터요, 주방에 있는 물건 다 정리하고 다 빼내면요, 여러분들은 주말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너무 거대하니까 포기하게 돼요. 그래서 저는요, 하루에 한 칸, 15분씩 정리하시되 이거를요, 일주일, 한 달씩 돌아가면요,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어요. 그걸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면요, 어느 순간 우리 집이 그 전과 다르게 훨씬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